네, 믹스 홈페이지 만들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홈페이지 템플릿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에 있는 세부적인 메뉴는 세 번째 강의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자, 마우스를 템플릿 중에 하나에 이렇게 슬쩍 올리시게 되면은 아까 보기를 누르셨죠? 네, 이번에는 편집이라고 하는 부분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제 편집기가 실행이 됩니다. 다만 지금 로그인하라는 메뉴가 떴죠. 네,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윅스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한 상태여야지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에이터기를 실행을 하니까 이런 메뉴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면서 지금 로딩 타임이 좀 걸립니다. 이 속도는 여러분들의 컴퓨터 속도라든지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되게 첫 페이지입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여기는 사이트 도구, 도움 마우스, 이런 메뉴가 있고 다양한 메뉴들이 있고 이 자체